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 미시즈 간장 부부. 알고 보니 중학교 때부터 무려 14년 동안 함께 해온 사이란다. 그런 남편에게 증언을 들어봤다.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요? 네. 뭐 사러 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옷도 안 사주세요? 남편 회사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양말 사줬어요. 양복이 아니고. 양말 하나에 뿌듯해하는 이 스마트한 남자. 그래도 행복해 보이니 됐다. 그래, 괜찮아요? 싱거워. 싱겁다고? 싱겁게 뭐가 좋은 거다. 속옷 맞게 싱거워. 싱거운가 봐요. 네. 많이 싱거워요. 간장 쓰는 것도 아까워서. 아, 그래서 싱거운가 봐요. 본능이었나? 본능, 본능. 본능이었나? 미시즈 간장은 간장마저 아꼈다. 그런데 기존의 간장들과는 달리 반찬이 좀 많다. 아니 이렇게 드시면 식비가 많이 드시겠어요. 식비요? 식비 하나도 안 드는데. 하나도 안 든다고요? 네. 네, 집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네, 가져와요. 아 그럼 주기적으로 들여서 쌀이랑 반찬들 가져오신다고요? 거의 매주 가요. 거의 매주 가신다고요? 이렇게 아끼는 미시즈 간장. 문득 그녀의 한 달 생활비가 궁금해졌다. 휴대폰 요금이 둘이 합쳐서 11만 원 나오고요. 관리기관은 6만 원, 수도세 합쳐서 6만 원이고요. 인터넷 비용이 2만 8천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랑 가스랑 합쳐서 2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네, 총 22만 원. 22만 원? 야. 이때 갑자기 떠오르는 한 사람. 한 달 생활비 22만 5천 원이었던 한재희 주부. 5천 원에 그녀는 그렇게 2인자로 전락했다. 갑자기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미시즈 간장. 이만하면 이제 다 안다. 역시나 통장이었다. 그런데 통장이 한 개가 아니다. 가지런히 네 개를 꺼내놓은 미시즈 간장. 그 용도가 다 다르다는데. 통장 위에 기본 생활비 통장. 매달 10만 원, 매달 150만 원 계산한 통장이에요. 통장 쪼개기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자마자 시작했던 것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8천만 원을 모았어요. 8천만 원! 그녀가 했다는 통장 쪼개기 공개. 자동이체, 적금, 자유입출금 통장을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미시즈 간장이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이란다. 미시즈 간장,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또 있다는데 그녀가 꺼낸 것은 바로 집문서. 정말 대단하다. 그녀는 왜 이렇게 아끼게 된 것일까? 네, 어렸을 때부터 뭐 전단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도서관 사서로 일을 또 하고요. 버는 게 힘드니까 아무래도 쓰는 데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더 아끼게 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절약을 시작했다는 미시즈 간장. 그녀에게 절약은 이제 습관을 넘어 산소 같은 존재란다. 그런 미시즈 간장이 세상에 던지는 한마디. 고물가 시대 나는 최저가로 산다. 네, 정말 떡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통장을 용도별로 구분해서 쓰면요. 생활비 통장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얼마 썼는지 볼 수 있으니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만나볼 집은요. 집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게 문 그리고 벽인데 문과 벽을 과감하게 없앤 특이한 집이라고 합니다. 왜 문과 벽을 없앴을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맛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운 겨울에 알이 꽉 차는 제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도루묵인데요. 올해 이 도루묵이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루묵을 사면 이만큼씩 준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동해안의 겨울 별미, 뱃속 가득 알찬 도루묵! 너를 너를 구원해 통째로 입속에 넣어주면 손가락 터져서 지켜주는데! 정말 알짱 도루묵입니다. 최고 맛있습니다. 겨울결미 도루묵! 그 알찬 맛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도루묵 찾아 강원도 속초를 찾아온 제작진.
아니 근데 어째 좀 썰렁.